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종교가 아니고 교회 개혁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개혁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된 겁니다. 가톨릭은 개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 보면 종교 개혁이 맞죠. 가톨릭은 종교라고 할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니까 종교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수 없죠.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는 하나님 만든 교회. 그래서 개혁이란 말도 필요 없어, 따지 보면. 근데 교회 설립 그 기초를 넣은 그 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참, 오늘은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에 서도록 시작된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쌀한 가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 하면은 우리는 세상 곡식의 추수만 생각하는데,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가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몇년이 추수 때가 되면은, 아, 올해는 주님 오실란가 이런 생각이 항상 저는 들어요. 주님 오실 때는 이 추수 때가 아니겠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가을, 늦가을, 이제 추수 때, 그때 땡스기빙 데이, 이 금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진, 하나님은 어떤 거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깨달이 있는 사람이시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1517년 10월 31일 리텐베르크 성당, 거기에다 95개의 학문의 항의문을, 목숨을 걸고 항의한 마틴 루터,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교황이나 사제나 즉 사람이 속죄해 주는 것은 없다. 오직 성경 말씀같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한 가지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95개의 항에 걸어서 거기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20년에는 그 나라에 독일의 전 독일과 주위의 나라를 석권하고 있던 그 당시에, 뭐, 그 뭐야, 1520년에는 그 교황 레오 10세 직접 나서가지고 이 항의문을 철회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권세가 무서웠지요. 전 유럽의 모든 황제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는, 2년 후에는 보름수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그때는 독일 뭐 헝가리 저 위의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지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가 똑같이 이 항의문을 제거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굽히지 않고 항의를 하니까 로마 교회에서 그를 파문을 시켰습니다. 파문이란 뭐는가 하면은, 너는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유럽에는
이 파문을 당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다는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대나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죽인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죽임을 당한 시체는 그냥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길에 버리고 짐승보다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개가 죽어도 묻어주는데 이렇게 파문당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그래 결국은 파문을 당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세력에 맞서서 그는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람의 속죄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특히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빌립보 3장 9절에서도 명백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공이 있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할 방법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지어 계속해서 악에 빠지는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선한 마음이 없다 이거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돌아서 보면 죄를 짓고 앉았다 이거. 내 평생 행한 것 뒤로 돌아보면은 죄 짓는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사로 자기의 일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죄 짓는 일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죄짓는 일 말이야. 교회 오면 싸움에 오는 일도 많고, 또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눈을 끼는 거, 이것도 다 죄짓는 거요. 교회 온다고 해야 다 선한 일한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앉아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 뒤통수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다 죄짓는 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말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 평생에 우리들은 잘한 것이 없어. 평생에 내가 돌아보면 죄 짓는 밖에 한 일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도 바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근 20년이 지나가지고 그가 고백한 말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는 꽤 사무치게 확실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며 죄짓는 속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도 공로를 세울 수도 없는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9장 6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이건 내가 준 건데 네가 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준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어렵다는 선물을 받는 성경 구절은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2장 8절, 디도서 3장 5절,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 1서 2장 1절, 2절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 받는 줄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다 직구한다 했어요. 그것을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도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행함의 심판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심판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되어서 악인이 성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또한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고 폐역을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잘되고 악한 짓을 하는 나라가 성하여서 이 이스라엘까지도 폐망시키도록 만드십니까? 안타까워 하박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대답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더라도 의인은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나 장래에 어떤 어려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직 믿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행함을 일으키지 행함이 내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행기 타러 갔다 해서 비행기가 추락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비행기 타러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상 앞에 가가지고 절합니다. 행해가지고 그것으로 믿음이 일어나 자기가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주교에서 가르치듯이 베드로 성당 뭐 계단이 뭐 108개나 되는 계단이 있다나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뭐 죄사함 받는다네 이런 짓들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싶어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도 또 혀로 또 바닥을 핥으며 올라간대요. 조금 더 어렵게 되겠다고 혀로 핥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 계단까지 올라간대요. 또 한 번에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 그래 내 마음에 죄가 그런다고 없습니까? 그래 올라가면서 나는 죄가 다 씻겠다고 죄를 올라가가지고 아, 나 죄 다 씻겠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세상이 참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 계속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찬양해봐야 하나님 믿는 믿음 안 생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더욱 강성해지는 거지. 세상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 세상 유행가 부르듯이 찬양곡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믿고 행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어요. 뭐 행하라 해서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것 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이 더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대로 계십니까? 이런 말도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100세가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에서 난 자가 내 후예가 되고 내가 내 씨에서 난 자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했어요. 그건 백세가 다 된 노인에게 그런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했어요. 사라가 90세가 다 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내 씨로 축복하겠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믿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이것은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기도는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 중간에 그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복을 받고 많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많은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